무조건 한 번에 빵! 나 200만 원 드렸어. 나 300만 원 드렸어. 무조건 피부가 좋아지지 않아요. 여드름 피부에 치료 순서가 있다. 예. 맞아요. 여드름이 나는 분들은 여드름 치료가 무조건 먼저예요. 제가 말씀드린 여드름은 턱에 한두 개 나는 여드름이 아니에요. 그건 여드름을 전 치지도 않고 그냥 뾰루지 몇 개 나는 거고, 피곤하면 저도 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치료를 해야 될까? 이게 레이저가 필요할까? 정도로 거슬릴 만한 내 얼굴 절반, 3분의 1 이상을 뒤덮는 여드름. 반드시 그 트러블을 먼저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시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1번은 트러블 해결. 트러블 원인을 찾든지, 여드름의 원인을 찾든지, 이게 모낭염인지 여드름인지, 지금 너무 내가 건조해서 일시적으로 올라온 것인지, 이거 알러지 증상인 건지, 내가 뭔가 화장품을 잘못 썼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감별을 먼저 해서 피부 상태가 좋아진 다음에 해야, 그래야 효과를 완전히 체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시술에 있어서. 다른 시술을 하면서 만난 고객분들 중에서 여드름이 굉장히 심한 분들이 가끔 계세요. 뭐 여드름 치료 따로 받고 계시냐라고 이제 가끔 여쭤볼 때가 있거든요. 여드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상태인데 피부토닝을 하고 계신데요. 저 진짜 진심으로 걱정이 돼서 그때 너무 놀랐었어요. 그게 여드름 치료가 아닌데요? 했는데 상당히 많은 횟수를 받으셨더라고요. 그 고객분도 내가 도대체 토닝하면서 뭐가 좋아지는지 모르겠다. 여드름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이제 제가 여드름 치료 끝나고 나서 이제 안 나기 시작했을 때 지금 멈췄던 그 시술 다시 가세요 라고 했었어요. 필러도 마찬가지고요. 레이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어떤 시술이든 간에 단계적으로 좋아지는 게 보여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야 아, 이 시술은 이래서 필요했구나. 아 이거 잘 권해주셨네 라고 병원과의 믿음도 생기는 거거든요. 피부 트러블이 내가 지금 있어서 뾰루지가 나고 여드름이 나는 상태다. 일단 그거부터 원인을 찾자. 원인을 찾아서 안 나게 하자. 안 나게 한 이후에 착색을 치료하든 맑게 하든 피부가 좀 더 반짝거리게 하든 그게 단계적으로 돼야 아, 이 시술은 이래서 좋았구나. 아 그래 나 이 시술 이제 해야지 이런 게 느껴지지. 무조건 한 번에 빵! 나 200만 원 드렸어. 나 300만 원 드렸어. 무조건 피부가 좋아지지 않아요. 여드름이 지금 심하신 분들 뭐가 나는 거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하시고 그게 호전이 되고 나서 필요한 시술을 단계적으로 하시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전달이 잘 됐을까요? 입모드를 여드름 피부가 받았을 때 여드름이 더 난다 일시적으로 좀 심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셔서 뭐 압출관리나 필요하면 염증주사나 이런 걸 맞으시면 되고요. 보통 여드름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입모드를 진행하시는 경우는 당연히 여드름 치료를 받는 중이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여드름이 악화된다 이런 것도 있나요? 스킨 부스터류? 피지 분비가 많고 그런데 거기다가 영양 공급 그냥 빵! 해대니까 조금 더 뭐가 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여드름이 막 폭발적으로 나고 있는데 프락셀 같은 거를 해요. 그러면 피지선이 더 자극되면서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게 폭발적으로 날 수 있죠. 그래서도 더 권장하지 않는 편이기도 해요. 네, 끝!